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3번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크 엘룰은 그의 책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간단한 한 문장 속에는 인간들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지 못할 때 그건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잘 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로 원자탄을 만든 독일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예로 말미암아 그의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이렇게 편파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핵폭탄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펜하이머는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악의 화신이라 생각했던 히틀러에게 그걸 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히틀러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히틀러가 원자탄을 맞은 게 아니라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주인 10만 명이 원자탄에 의해 희생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을 무찌르는 선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히틀러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가장 많이 중얼거린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그래요. 신이시여, 제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이 만든 원자탄을 반대하는 열렬한 핵무기 반대 운동가로 죽는 날까지 살았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자기가 만든 걸 죽는 날까지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삽시간에 인류 전체를 파괴할 만한 핵무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감추어지고 숨겨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도 결국 그것이 악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의 진보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곧 악에게 붙들려서 정작 인류에게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항상 최첨단의 과학은 살상무기 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먼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인간은 선행이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악을 행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거기에서 시작된 자기애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애. 인간들은 그 어떤 선한 것도 자기를 위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이 곧 타인을 향한 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선한 걸 끌어당기면 항상 그건 타인에게 위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진통제도 나의 쾌락이라는 자기애를 통과하게 되면 마약이 되는 거고, 훌륭한 예술도 얼마든지 정욕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으며,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도 사기의 수단으로, 악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인간들의
자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는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이타의 원리, 즉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애가 뽑힌 자들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묵시 속에서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나를 죽여서 남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보세요. 42절 보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했어요. 넌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 하늘의 왕, 교회의 왕의 삶의 방식이며 존재 방식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역사와 우주를 한시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잠깐. 최초의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역사 속에 던져진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었던 선악과는요, 바로 옛사람 아담 안의 인간들이 자기 애라는 불치병에 걸린 자들임을 폭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안 먹으면 살려주고 먹으면 죽인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담이라는 실험 대상에 가서 딱 닿자 그 실험 대상의 정체가 바로 폭로가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선악과라는 게 사람에게 주어지자 그게 곧 보기에 그럴듯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나의 지혜로움의 보탬이 될 것 같은 어떤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애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수용이 되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예자라는 육을 입혀서, 이기적인 육을 입혀서 역사 속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직 안 먹었는데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거 하나만 절대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금하는 게 있다는 건 그 동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라는 걸 볼 때마다 그 에덴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은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 그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자 인간의 자기 애라는 죄가 확 살아나죠. 죄의 뿌리는 자기 애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삶에
메시아라는 치료제를 던지는 거예요. 마치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걸 달게 만들듯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치료제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애로 가득 찬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애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 안에 자기애 빼앗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받고서 그것을 자기애를 공고히 하는 데에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에게서 생명나무 실과를 감추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감추어지면 거기가 사망이거든요. 생명나무 실과는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애라는 열심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측에서 길을 열고 먹여주는 형국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의 기능적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율법과 십자가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율법이 주어져요. 역시 에덴의 아담처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덥석 따먹습니다. 왜? 요걸 지키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될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덥석 물은 거죠.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만 하면 선도 하나님의 백성됨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율법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까지가 아니라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그 선악과 율법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기 선에 빠진 인간들의 실체를 자기 애에 빠진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해냈고 인간들은 그 선악과와 율법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됨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은 성도에 한해서만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자리에 선악과를 넣어보세요. 그럼 창세기 2장 3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즉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지 지켜서, 다른 말로 먹어서 자기 확장과 자아실현의 도구라고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니들이 선악 판단을 하여 착하게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한 것이다, 제사 지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율법은 그 뒤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 것처럼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자격을 갖추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게 당직기라 그랬죠? 인간은 반드시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탄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탕자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걸 악으로 인정해야 하는
비동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다른 말로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존재성을 챙기려고 하면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너는 이러한 존재다를 가르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실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실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들 안에서 자기 애를 뽑아내기 위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것도 못 지키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이걸 어떻게 영원히 붙들려고 했던가라는 이거 뽑아내려고 준 거지. 잘 지켜서 난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자기 애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가 나눠진 게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똑같으니 이란 뜻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시다시피 율법은 나라는 존재만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 확립, 자아실현과 자아확장의 여념이 없는 인간들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내는 목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십일조해라, 절기 때마다 올라가라, 부정한 거 만졌으면 제사 지내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예, 그리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못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훌륭하고 멋지게 성숙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 아니라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지긋지긋한 자기 애에서 벗어나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지킴의 수준은 항상 그리고 전부예요. 항상 전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린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맞죠?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항상이며 전부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그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로 인간들에게 주어졌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에 계명이 율법이에요. 옛 계명.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율법이라는 건 애초부터 지킴을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피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거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항복과 순종과 겸손과 이타의 열매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저주 아래 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악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애에 빠진 인간들은 그 선한 율법으로 자기 애와 자아실현, 자기 확장이라는 악을 생산해 내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받자마자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사는 그런 피동적인 삶 말고 야 우리도 뭔가 기여하자 하고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 자기 학 확장과 자아실현 요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간디처럼 전부 도덕과 윤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라는 걸 갖고 어디로 올라가 버렸는지를 주님께서 잘 지적해 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라는 건 회당 안에 있는 설교자가 앉는 자리를 이야기해요. 모세 흉내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자의 자리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주님이 그걸 비난하신단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비난하세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행함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 돈으로 남는 걸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종교행위 빠지지 않고 다 했고 뭘 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표피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주님이 율법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십자가 지고 죽으실 예수님이. 그거 못 지키는 거 알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예수님이 야,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행해. 이거 가르치시겠냐고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 지키는 걸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야, 걔네들이 말한 거 다 지켜. 그 밑에서는 그게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 지우는 거라 그래요? 그래 놓고 또 그거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같이 짐 지우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게 핵심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라고 한 건 저희의 말하는 바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진의, 그 율법의 진의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함,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 지킴과 가르침으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차지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죠. 지금은 높은 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난 척했다라는, 단순히 잘난 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게 그 사람의 평판에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상석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에 율법 지킴과 가르침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몇 가지 한 선행을 갖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상석에 앉는 거예요. 상좌에 앉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으로 주어진 건데 어떻게 그 율법으로 상석과 상좌에 올라가느냐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진짜 성도의 삶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일갈과 함께 던지시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라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겠어요? 진짜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올바로 반응을 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한 키예요. 이게. 그래야 자기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그 사랑의 관역을 옮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자기를 높이는 데 써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훌륭하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라고 한 거예요.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범죄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경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실체를 고발하는 용도로 주어진 거지 그것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지켜내야 하는 바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구경도 못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지옥 간 거예요. 율법도 안 주고 안 지켰다 그러면 안 지켰다고 지옥 보내면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구경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왜? 그의 본성대로.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밑에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내용이 나와요. 본문 13절로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화주의자들은 거 봐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신약에서 지금 율법을 부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율법을 부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 뭔가 행간에 다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것을 자아실현과 자기 확장에 사용해서 남들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무력하고 불가능한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낮아지는 것, 이게 올바른 율법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상좌와 상석으로 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절대로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613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전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듣는 거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 바울은 다음 장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죠. 로마서 3장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의로 그리고 자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서 그 산술적 횟수나 양으로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유발시켜서 자신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자랑하는 자리로만 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국 다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고로 바울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무섭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령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려고 했다간 죽는다는 뜻이에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엽서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가 율법을 죽이는 거라 그래요. 그 말은 율법에 닿아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제대로 닿은 자들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육적 자아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중적 메시지, 다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라헬에게서 예수를 끄집어냈더니 옛날에 창세기에서는 레아에게서 예수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라는 메일이 왔어요. 맞아요. 성경이 한 가지 메시지만 갖고 있다는 뜻은 그게 예수 이외에 다른 메시지가 없다는 뜻이지 아담은 신랑인 하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아담을 죄인으로만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부를 죽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에 맞춰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육적 자아의 죽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들은 물론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다 다 죽고 성령 받은 자들은 이거 못 지키네 안 되네 라고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이 늘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의 결론 지점으로 결국 지점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노출이 된 사람은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확장과 자아 실현을 꿈꾸는 자들은 율법 지킴으로 옛 자아를 튼튼히 살찌우다가 결국 옛 자아에 속하여 멸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가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거야. 3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가 어떤 내러티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구조 나눠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결론으로 가는 내러티브 중간에 야 말만 하지 말고 지켜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글 안 쓸 거 아니에요. 장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의의를 붙드는 자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인간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심판을 당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지켜내보겠다라는 기특한 의지 발휘에 앞서서 그건 나중에 성령의 열심에 의해 당연히 격발되는 열심이기도 하지만 그리로 먼저 가시면 안 되고 거기에 앞서서 무력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1차적으로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면 꼭 성령 받지 못한 놈들이 그냥 맨날 지 마누라 두들겨 패면서 야 죄인의 몸에서 죄만 나오는데 뭐 어떠냐 이리로 간다니까요. 우리 김성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맨날 그거 아니야? 죄인의 몸에서 죄 나오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새 언약이 지금 선포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요. 니들 안에 내가 성령을 심어줄게.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믿게 본대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빼앗기기예요, 이게.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아요. 율법을 지켜서라도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아니,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믿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그래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스스로 밉게 보는 거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자기 애를 들키게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너희들을 부끄러워해야 돼, 한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를 믿게 보고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기고만장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율법은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지던 자기 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내는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안고 죽으셨어요? 다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로 못 살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요. 우린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견케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이 말 역시 오해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는 다 가짜다는 식의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묵시 속에서나 완성이 될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 애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이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하여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 여러분에게 꼭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력한 죽은 흙이라는 게 수긍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행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 몇 개를 반성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반성은요, 또다시 훌륭한 자아상 회복을 위한 열심으로 격발이 돼요. 나는 반성했다. 너는 안 했지. 나는 반성했어. 이러고 또 자기를 괜찮은 존재로 칭찬해주고 박수쳐주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십자가는 우리의 자범죄들 몇 가지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골고다에 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 골고다에 선 거예요. 그렇게 그 자기에 푹 젖은 그 옛자에 대한 미움이 생겨야 하나님이 이제 그거 벗겨주고 새로 입혀준다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자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봐야 된다고 너희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자각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이 전처럼 외모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했죠? 에이레네,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걸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게 됨으로 해서 이웃이 외모로 보이지 않게 되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게 화평이에요. 그러한 지향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참매하는 자로 살게 돼요.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못 산단 말입니다. 계속 고통스러워요. 뭐 별로 변하는 것 같진 않은데 고민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매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관념으로 여러분과 동동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복음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돼요. 참여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에 참여하여 그렇게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처럼 끌려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냥 어영부영 못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성전을 만드는 지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잠언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야 이 게으른 놈들아 개미를 본받아라 하잖아요. 그게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 되라 이런 뜻이겠어요? 잠언인데 성전 짓는 지혜가 하는 얘기인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성전 짓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얘 놈들아 게으르지 말아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너희들은 절대 게으르게 그렇게 내가 안 놔둔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가려고 하는 자들아 니들이 진짜 성령 받은 자 맞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너희들 개미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배짱이 같이 살면 큰일 난다? 아니요. 배짱이 여름 내내 놀다가 겨울에 음반 취입해갖고 대박 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류의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들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죠.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는데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게 불법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손에 잡고만 있어도 잡더라고요. 법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법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여 그 인간들의 심판의 근거를 착실하게 마련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본성에 의해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율법이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율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속에 잉태되고 출산되죠. 그럼 그 본성은 악한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양심이라는 것으로 서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며 율법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심 따라 살면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 좀 있어라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보편적 인간의 양심은 모두 다 악한 양심이에요. 물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선악 판단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부터 인간 속에 생긴 선과 악, 착함과 악함, 도덕, 윤리, 사회법 이런 것이 양심이 된 거죠. 선악과 안 먹었을 땐 양심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인간들이 주체자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부터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선한 거, 어떤 건 악한 거.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 이거는 인간들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 그것조차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암직과 먹음직이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그 자체가 화인 맞은 거예요. 무슨 뭐 파렴치한 살해범, 연쇄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아니요. 보편적 인간 모두는 양심에 화인 맞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그것 따라 살면 죽어요. 그것 따라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이것 따라 잘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따라 살면 죽어요. 예수 없이 양심 따라 살면 죽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죠. 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거 뭐야? 뭐 하라는 거예요? 금욕하면서 살아. 율법 지켜. 식물이 부정한 거, 정한 거, 음식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잘하는 거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왜? 선악과 물고 자기들이 이거는 금욕하여 사는 거, 혼인도 안 하고 금욕하여 사는 거, SNF파 쿰단 공동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예수 죽였다 말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리고 율법 지켜. 부정한 거 먹지 마. 정한 것만 먹어. 율법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엄마에게, 엄마도 여자라고, 혹시 여자에게 음욕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봐 30m 기둥 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대요. 그 바보가. 그런다고 안 생겨요?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반면에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니들이 뭔데 부정하고 정하고 이걸 니들이 판단을 해. 성경이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악입니다. 우리의 선악구조 이거 갖고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다 빼앗긴 상태,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과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같이 놓고 설명을 해요. 양심을, 바울이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믿음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들의 양심을 총칭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들의 양심. 그럼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의 그 홍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식하는 걸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수혜자들만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육적 자아가 다 죽고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죽는 거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만 찾아가는 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선한 양심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을 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요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 선행이라고 번역이 된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는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자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사는 게 선한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욕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게 화인맞은 양심이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완료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 자세로 사는 자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야 요건 선한 거고 요건 악한 건데 저 선한 거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요게 양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똥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걸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며 사는 걸 선한 양심, 성도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게 양심이시 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게 소리를 칩니다. 도와줘. 그게 착한 일이야. 도와줘. 네 것을 다 털어서라도 도와줘. 그래야 네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양심의 소리죠. 그런 양심도 없어요? 이게 양심의 송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사. 내 양심이 송사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줘. 도와줘. 그런데 그런 양심의 송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 자기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긴 도와주죠. 자기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줘요. 그리고는 곧 변명을 해요. 내가 내 소유를 다 털어서 저 사람을 도우면 난 완전히 파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도와주자. 그래도 이게 어디야.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잖아.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는 움직였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에 박수와 찬양을 보내죠.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안에서 송사와 변명과 재판이 다 나와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타락한 죄인들의 선악 판단이며 그게 바로 화인맞은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그 정도의 양심을 발휘하여 약간의 선행을 해놓고 양심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걸 이렇게 내놓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 전체를 그것으로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그런 탁월한 위장 능력을 가진 악당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작은 거 하나 내놓고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살짝 위장하여 가려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하고 죄책감 갖고 사는 사람보다 그렇게 조금 내놓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일 했잖아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의 양심은 100%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100%.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심에서 자기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한 교묘한 인간들의 위장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난다. 이게 본문 16절이에요. 보세요.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표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날 거다. 그러죠.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그거 양심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거 십자가 앞에서 어느 것 하나 가치 있는 게 있나 보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인간의 행위 전부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 잘난 것 몇 개 가져가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교묘하게 가려버린다.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서면 멸망받지 않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문 16절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그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앞에 그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십자가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의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의 내러티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예요. 다른 거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똑바로 걷고 싶었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고 구르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나 남의 집 대문이나 담벼락 등을 본의 아니게 훼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나라의 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질 못한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서 앞으로 그 아이가 그 장애로 말미암아 훼손하는 모든 건 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죄를 묻지 말고 나에게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게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이에요. 성도는 그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 속 성도의 현실은 그 장애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육적 자아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죄를 본인 스스로 본인 걸 털어 비워 보상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한 게 역사 속 성도의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의 아들은 자신의 현실을 올바로 자각하고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장애의 현실을 아버지가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면목 없이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서 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다고 이 쪽팔리기 이게 뭐야? 똑바로 걷는 연습에만 몰두하는 게 성화주의라는 거예요. 원래 그건 안 되는 건데 아버지에게 감사하라고 아버지가 그 상황을 만들었더니
난 그건 괜찮아. 아버지, 나도 봐요. 내가 똑바로 걸어본다니까? 하고 끝까지 가는 거. 아버지는 아들이 똑바로 걷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면 때가 되어 아버지의 집에 완전히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몸이 새 몸으로 바꿔질 거예요. 그때는 삐뚤어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은 자기의 이 못난 모습을 발견하고 직시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 똑바로 걸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라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라니까. 여기서 똑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양심을 가지고도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게로 나에게로만 향하던 관심과 이해와 사랑이 방향을 돌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렇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성경은 강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한 놈은 진짜 강도, 한 놈은 가짜 강도가 아니라 모함받은 강도가 아니라 둘 다 강도. 자기만을 위해 남의 자원을 털어 살던 강도. 근데 한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왜?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아래로 내려간 강도. 한 강도는 끝까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와봐. 끝까지 인간의 이 고추 세운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하는 교만한 강도. 이 두 강도밖에 없어요. 이 역사 속에는. 둘 다 강도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강도예요. 지금도 강도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는 그 강도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로 간단 말입니다. 그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변화와 성숙을 사유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적 자아 안에는 변화와 성숙이 쌓이지가 않아요. 왜? 이거 바꿔줄 건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쌓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도의 삶에 접촉점을 형성해 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삶이 간혹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망으로 새 몸을 추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런 일들이 잦아질 때 그걸 성숙이고 변화라고 하자. 좋아요.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 육적 자 안에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90%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이만큼 살고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한 30%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가능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사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성자라고 하신 그 한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앓으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늘 수발을 드셨는데 권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더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셨대요. 야 이 미친년아 아직도 예수를 믿냐? 시끄러! 그럼 그분이 90년 가까이 쌓아온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그 열매로 그렇게 끝났다면 도대체 90년간 뭘 쌓은 거예요? 아침에 걸렸으니까 그렇지 그런 변명하지 말자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막 그
변화와 성숙이 인간의 몸에 쌓인다면 그분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매에 걸리게 해도 안 되죠. 성도 안에 그게 쌓였는데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 걸리기 전까지만 신앙생활로 쳐주나요? 그 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다 없는 걸로 쳐주나요? 뭐냔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지금 이제 응급실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지금 치매로 십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옆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요.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건 하나님이 죄로 안 쳐주나요? 여러분, 루터하고 칼빈도 정신병자였어요. 신경쇠약이라는 건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나오는 게 짜증밖에 없어. 너무 아파서. 만약에 치매라는 병에 익스큐즈가 있다면 다른 병으로 짓는 죄도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찰나의 쓰레기 되는구나 보면 되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고 끝까지 데려가는 게 견인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숙과 변화를 이뤄냅니까? 그래서 유독 인간에게만 어미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김정은 교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모든 포유류가 낳자마자 자기 다리로 일어서서 엄마 젖으로 갑니다. 인간만 미숙아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서 젖 물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 자리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젖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젖빨겠다고 가는 건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짐승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부 짐승처럼 살려고 그래요. 아니, 내 발로 일어나서 젖 먹는다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게 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일어나서 빤다니까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위험에 노출된 순간 확 도망가잖아요. 그때 순간 발휘되는 IQ가 340이래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돌고래, 침팬지. 가끔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왜 인간만 문명을 만들죠? 여러분, 바퀴벌레의 그 생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인간만 문명을 만들어요? 엄마가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안아다가 젖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부모만 아이가 하는 일에 감탄해 준다는 거예요. 발가락만 하나 살짝 움직여도 어머나 우리 아이가 발가락을 움직였다. 고개만 살짝 들어도 걘 뭐 대단한 거라고 목을 벌써 가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의 무력함에 감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 엄마, 아빠 그 사랑과 감탄에 젖을 먹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젖을 먹은 자, 지발로 일어나서 그저 내가 먹어보겠다고 하는 당짓는 그런 놈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품 안에서 그 젖을 먹은 자들이 만든 나라,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감탄에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줘요. 내가 널 사랑한다. 술람미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게 감탄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들이 젖빨겠다고 일어나서 짐승처럼 사는 놈들이 만드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젖을 먹으세요. 아버지가 품어 안고 젖주겠다는데 왜 자꾸 버둥거리세요? 여러분은 율법과 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양심에 의해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리시는 사랑과 감탄과 긍휼의 젖을 먹고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